하늘에 가서는 추위와 더위에 투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장애 때문에 서럽게 울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에서 그가 울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꺼이 따뜻한 마음으로 받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동지들 있을 것이라는 것을 동지들에게. 건물이 낮에는 난방이 돼서 따뜻한데 밤에는 창문이 많으니까 굉장히 추워요. 오히려 복도하다 그래도 따뜻할 정도로 실내가 추웠는데 난방기 그 반입이 막혀서 난방기 반입이 막혀. 네, 난방기 반입이 막혔어요. 그래서 인권위 쪽에서 네. 그렇게 쉽게 세상에 손을 놓은 것이 말이다. 아니다. 그뿐이 아니야. 2007년 활동부도인 제주와 투쟁의 현장에서 2008년 탈시설 권리찾기의 곳곳에서 2009년 네가 나서고 움직였던 빈곤의 거리를 기억한다. 바로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남의 죽음 밟아가지고 마지막으로 밟았던 게 그냥 한 번 다시 가겠다는데 왜 그걸 못 가게! 욕을 듣지 말고 왜 이렇게 됐는지 그걸 봐야지. 아이고. 담당자가 나오든지 정신기가 국장이 나오든지 좀 하라고요. 왜 그래 왜? 인권위가 인권을 외면할 때 제자리에 서라고 이곳에서 농성을 하셨습니다. 우동민 활동가는 벽지에서 곧 한 줌의 재로 화장에 타버리실 것입니다. 그 전에 다행히도 여기에 와서 다행입니다.